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받기 위해 요단강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사실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군중의 많은 지지를 받고 또 기대를 받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를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그저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자격으로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세상의 모든 주목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성의 지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또 추구하는지가 우리의 진짜 영성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사람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이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본문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대로 알고 믿으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겸손을 닮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